최연소 살인마 메리벨. 1957년 5월 26일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 매친부였던 베티는 자신의 첫 아이인 메리 폴로라 벨이 태어난 순간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 좀 치워줘. 메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며 메리가 어느 정도 자라자 소아성애가 있던 남자에겐 메리를 팔아 넘길 정도였습니다. 1968년 5월 12일 주간 타가시설 모래밭에서 세 명의 소녀가 메리와 메리의 베스트 프렌드인 두 살 연상의 노마 벨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고 메리는 그중 한 명의 목을 얼굴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조르며 노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걸까? 5월 25일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의 스콧 우드에서 함께 놀던 세 명의 소년이 빈집의 2층에서 유아의 시신을 발견하곤 근처에 있던 어른들에게 서둘러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시신은 근처에 사는 당시 4세였던 마틴 브라운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뺨과 턱에는 대량의 탈기 묻어 있었고 곁에 하늘색의 아스피린 병이 있는 점과 외상이 없던 점을 근거로 경찰은 마틴이 실수로 대량의 약을 복용해 사고사 당한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의 메리벨은 이날 마틴의 집에 찾아가 마틴이 피투성이로 죽어있어 라고 알리며 반광란 상태에 빠진 마틴의 모친을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된 유족들에게 마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양 얇은 웃음을 띠며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마틴이 없어서 외로워? 마틴을 위해 많이 울었어? 며칠 후 브라운가를 방문한 메리벨은 응대하러 나온 마틴의 모친에게 방긋 웃음 지으며 마틴을 만나게 해줘 라고 말했고 이에 마틴은 죽었단다 라고 대답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건 알고 있어. 나는 관에 들어있는 마틴이 보고 싶었던 거야. 1968년 5월 26일 메리의 11번째 생일. 메리는 노마 벨의 여동생을 목 조르던 중 노마의 부친에게 그 모습을 발각당했고 이에 몹시 화가 나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침입해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한 교사는 학교 안이 엉망인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비품이 부수어져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만 대단한 피해는 없었고 다만 4개의 노트 용지에 쓰인 이상한 낙서들을 발견하곤 경찰서로 가져갔지만 이를 단지 질이 나쁜 장난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또 그날 메리벨은 자신의 공책에 다음과 같은 그림과 글을 작성했습니다. 토요일 집에 있던 나는 엄마가 노마와 언덕에 가서 놀라고 해서 노마와 함께 언덕에 갔다가 마가렛 거리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래된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여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다. 거기엔 가만히 누워 죽어있는 아이가 있었다. 메리는 마틴의 죽음에 대해 쓴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 속 죽어있는 마틴의 곁에 둥글 넓적한 모양의 약재를 뜻하는 타블렛이라고 적힌 약병을 그려넣었습니다. 한편 그주 금요일에 학교에 새로 설치한 경보기가 울렸고
이를 알 리가 없던 메리벨과 그녀의 친구 노마벨이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나 둘은 자신들의 침입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소년 재판소 출두 날짜를 받고서야 부모에 의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이번엔 학교의 모래밭 근처에서 메리가 노마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메리는 노마를 할퀴고 발로 눈을 걷어찼으며 마틴이 죽은 채 발견되었던 집 쪽을 가리키며 웃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난 살인자야. 7월 31일, 당시 3세였던 브라이언 호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브라이언의 누나에게 메리가 다가와 브라이언을 찾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메리와 함께 있던 노마, 이 둘은 브라이언을 찾는 데 동참했으며 둘은 마치 브라이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양 브라이언의 누나를 이끌었고 곧이어 한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마 저 블록 뒤 근처에서 놀고 있을걸? 하지만 곧 노마가 이를 강하게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야, 브라이언은 절대 거기 가지 않았어. 사실 메리는 브라이언의 누나가 죽은 브라이언을 발견하길 원했고 훗날 노마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메리는 브라이언의 누나가 브라이언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길 원했어요. 한편 브라이언의 누나는 콘크리트 블록 근처를 찾지 않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브라이언을 찾아 나선 뉴캐슬 경찰에 의해 밤 11시 10분경 시신이 발견되고 맙니다. 발견 당시 브라이언은 풀과 잡초들로 덮여 있었으며 주변에 부러진 가위가 발견되었고 브라이언의 허벅지에 찔린 자국과 생식기가 부분적으로 잘려져 떨어진 것이 발견됩니다. 또 브라이언의 머리카락 일부가 잘려져 있었으며 머리 부분엔 둔기와 같은 것으로 맞은 흔적도 발견되었고 배에 면도날로 M이라고 마치 서명된 듯한 상처가 발견되고 맙니다. 배 위에 난 M자는 일정하게 뚜렷하지가 않았는데 이는 처음 N자가 각인된 후 추가로 각인이 이루어져 M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메리가 범행 후에 면도칼로 N자를 새겨넣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으며 새긴 N자를 재차 반대쪽 손을 사용해 M자로 만든 것이 밝혀집니다. 며칠 후 경찰은 브라이언의 사인인 질식사에서 발견된 약한 아픔 등의 흔적을 들어 어른이 아닌 아이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곤 메리와 노마를 사정 청취하였고 이 둘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으며 이후 수사가 메리에게 좁혀지자 메리는 사건 당일 근처의 8살 난 소년이 은색의 가위를 들고 브라이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메리가 보았다는 8살의 소년은 공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밝혀진 점과 메리가 경찰이 매스컴에 공개하지 않은 사건 당시에 쓰였던 흉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점을 미루어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노마 또한 메리가 브라이언을 죽였다고 진술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자정이 넘어 경찰에 연행된 메리는 매우 침착하고 변함없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브라이언의 장례식 때 브라이언의 관을 보며 웃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결국 메리가 브라이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밝혀졌고 이 브라이언의 경우 나무와 나무 모서리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힌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메리는 재판 전 구류 중에 여성 간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좋아.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바늘로 사람을 찌를 수 있으니까. 브라이언의 집엔 엄마가 없어서 브라이언이 없어도 아무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편 당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의사인 얼톤 박사는 메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사이코패스인 아이는 몇몇 만난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교활하고 위험한 중증의 아이는 처음이다 라고 말했죠. 1968년 12월 5일 메리와 노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심원들은 4시간 동안의 토익 끝에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노마는 무죄. 다만 학교에 불법 침입했으므로 보호 관찰 처분. 메리는 마틴, 브라이언 양건에 대해 모두 유죄이며 정신과 치료 종결 후 석방. 하지만 그녀를 치료할 만한 마땅한 정신병원이 없었고 형무소 또한 11세의 소녀에겐 불가능했으므로 결국 그녀는 소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리가 태어난 후 결혼해서 실질적인 아버지였으나 상습 절도범에 모자 가정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을 숙부로 부르도록 강요했던 빌리벨이라는 사람이 종종 시설에 면회를 갔지만 얼마 안 있어 무장강도로 체포되어 1969년 형무소에 가게 되면서 발길이 끊기는가 싶었지만 메리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부터 메리를 희생자의 이미지로 만들어 타블로이드지에 자신의 딸이 쓴 편지를 팔아 돈을 얻기 위해서 그녀의 모친인 베티가 빈번하게 면회를 왔습니다. 한편 시설에 보내진 후 16세의 자살 소동을 일으켰던 메리는 설비가 갖추어진 형무소로 이송되었고 1977년에 경계가 느슨한 시설에 옮겨진 틈을 타 다른 죄수 두 명과 함께 탈옥하기에 이릅니다. 탈옥 후 두 명의 젊은 남자로부터 처녀를 잃게 된 메리는 3일 후에 체포되었으며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메리는 타블로이드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것과 일반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1980년 5월 22살이 된 메리는 12년간의 복역 끝에 가석방되어 일자리를 전전하며 대학에도 다녔지만 곧바로 그만두고 모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쯤 젊은 남성과 교제해 임신한 후 1984년 여자아이를 출산했으며 비록 가석방 기간인 1992년까지는 재판소의 감독하에 있어도 육아가 허가되어 아이를 키우지만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작은 마을로 옮겼을 때 그녀의 정체가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떠나라는 시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메리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자신의 딸이 사진에 찍히지 않기 위해 침대포를 상비해야 했으며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익명성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후 2003년 5월 21일 법원에 자신의 딸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연장해 줄 것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메리벨은 1972년과 1988년 각각 The Case of Maribel, The Story of Maribel이라는 사건의 자초지정과 자신의 삶 전반을 소개한 책을 출판하였고 이에 종신형 판결을 받았던 메리가 범행과 관련한 출판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영국 정부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적인 수단을 강구했지만 모두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책들에는 사건 당시에 대한 메리벨의 고백과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며 수녀를 꿈꾸다 부친의 사후 약물 중독에 빠지며 매춘부가 되었던 모친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모친의 마약을 모르고 복용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일과 집에 출입하는 젊은 남자들에 의해서 수상한 약을 먹게 되었던 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리 플로라 벨 그녀는 두 살 때부터 이미 정서가 불안정했고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네 살 때부터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주변으로부터 늑대 소녀라는 평판을 받는가 하면 꾸중을 들어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의 목을 조르다가 혼이 나게 되었을 때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정색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특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APD라고 불리우며 특징으로는 극단적인 자기중심, 만성적인 거짓말,
후회나 죄악감이 없고 냉담하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뇌의 전두엽의 문제나 호르몬 이상, 유년기의 학대와 생활 환경의 열악이 꼽히며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이 언어 능력을 맞는 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어서 통상 자네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처리가 우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던 메리 플로라벨. 그녀의 아내 괴물은 과연 스스로 성장한 것일까요? 살인은 그만큼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걸요.